오스템에서 자가골 채취를 위해서 새롭게 출시한 오토본 컬렉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본 컬렉트는 이전에도 7mm 직경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제 5mm 직경으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 과거에는 이 스타프가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을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서 여러 번 쓰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스타프를 연결하는 것을 좀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할 때는 자, 이 2단으로 걸리게 되어 있는데 1단에서 이 드릴의 끝단과 맞게 이렇게 락킹을 일단 시킵니다. 다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진을 하고 들어가서 2단 부위에서 다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1단 부위에 그런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토본 컬렉터를 사용할 때 드릴의 스피드를 잘 결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고속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드릴이 튄다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스피드는 300에서 600rpm 정도인데 한 500rpm 정도를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수를 적당량 하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속도를 저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돼지 하악골에서 자가골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토본 컬렉터에 스타프를 1단부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끝단 부위가 0.6mm 정도 돌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면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방향을 잡아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를 500rpm으로 하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수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1단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드릴이 들어가게 되고, 자, 2단 부위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속에 자가골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가골을 채취하고 나면은 스타프 내면에 있는 자가골을 빼어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분리시켜 봅니다. 분리시키고, 이 스타프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자가골이 차 있습니다. 그럼 이 자가골을 이젝트를 이용해서 밀어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젝트를 이용해서 뒤에서 밀어서 내게 되면은 자가골이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사용으로 한 0.1g 정도의 자가골을 채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더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가골이 많이 채취되었습니다. 한 번으로 스타프를 분리시키고 필요하면은 이렇게 이제 드릴 부위에 묻은 자가골도 잘 이렇게 모아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젝트를 이용해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쉽게 이제 자가골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본 컬렉터 사용 후 관리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은 뭐큰 관계는 없는데 이 스타프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타프에 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발생한 본 칩들이 이 홈들에 끼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후에 이 홈들에 있는 그런 대버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프록사 브러쉬를 이용해서 세정을 한다거나 혹은 유아용 빨대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초음파 세척기로 한 5분 정도 돌려주게 되면 깨끗하게 청소가 되겠습니다.